최근 미국과 한국 화학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고요. 그 다음으로는 앞으로 헬스케어 분야의 메가 트렌드가 뭘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미컬 에너지 투자 자문의 차홍선 대표 그리고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대표님께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한국과 미국 화학 기업들이 이제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좀 먼저 분석해 볼까요? 네. 미국 화학기업은 네. 횡보를 했고 한국 화학기업은 저점에서 큰 폭으로 상승한 기업부터 시작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걸 들어가기 전에 네. 어제 이제 전격적으로 공매도 불법 공매도가 금지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게 미국 화학보다는 이제 한국 화학에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그 실증 사례를 예를 들면 제가 실례로 이제 롯데케미칼을 예를 들어보면은 공매도 효과가 세 번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2020년 3월에 공매도 효과가 불법 공매도 어제 금융위원장님께서도 이제 불법 공매도라는 적발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네. 금지되면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이게 공매도 기간에 세 배의 주가 상승이 있었어요. 200%의 아. 상승이 있었고 2008년도 같은 경우는 공매도 기간에 불법 공매도 금지 기간에 주가가 저점을 잡았고 그 다음에 경기가 큰 폭으로 돌았을 때 9배의 상승의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첫 번째 2008년도는 간접적인 효과 제가 볼 때는 2020년에는 직접적으로 제가 볼 때 영향을 주었던 걸로 저는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불법 공매도 어제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불법 공매도의 금지 효과는 큽니다. 제가 볼 때는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미국 화학기업은 이게 더할 나위 없는 실적이었어요. 그러니까 2020년에 이제 코로나에서 풀렸고 2021년에 풀렸고 2022년에 풀렸고 이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파란색이 이렇게 미국의 웨스트레이크 케미칼인데 미국 기업들 다 이래요. 제가 볼 때는 화학기업들. 왜냐하니까 이제 팔릴 수 있는 데는 다 팔린 거예요. 그런데 아. 이제 지금 이제 보니까 이제 고금리잖아요. 네네. 미국 자체는 고금리니까 고금리 영향 때문에 고점 대비 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한 5개 분기 쪽으로 보면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형태다. 약간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팔릴 만큼 다 팔렸고 좋을 만큼 다 좋았다. 이렇게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 화학기업 같은 경우는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많이 떨어져 있지만은 지금 어제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납사 크래킹 센터 이제 NCC들이 이제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데 그게 보면은 적자에서 6개 분기만에 흑자로 돌았었는데 뭐 한국의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실례인데 큰 포로 돌았습니다. 왜 가격이 저점 대비 지금 이제 한 25% 에틸렌 가격이 올라오는 그러기 때문에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은 횡보하고 한국은 돌아서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횡보하는 기업보다는 돌아서는 기업이 주목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 화학 기업보다는 좀 한국 화학 기업에 집중하는 게 좀 더 네. 투자 가능성이 좀 더 좋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 전략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뭐 한국 화학 기업 같은 경우는 세 가지 호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 호재가 첫 번째는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6개 분기만에 흑자로 돌아선 기업들 그리고 적자 폭을 큰 폭으로 줄였고 제가 볼 때는 이제 가동률을 점검해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이제 가동률이 보면은 2022년 그다음에 올해 초까지만 해도 가동률 자체가 한 15% 정도 낮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15%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가동률 자체가 올라가면서 지금 이제 가격까지 올라가는 이중 더블 효과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실적 개선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코로나에서 풀려서 아시안 게임 보셨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냐면 첫 번째는 재고를 쓰게 됩니다. 재고를. 그래서 지금 가동률도 올라가지만은 재고를 쓰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디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재고를 다 쓰고 나면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가수요가 발생해요. 왜냐니까 중간에 이제 트레이더들도 경기가 이제 그러니까 이 미국의 고금리 상황에서도 이머징은 소비를 안 했다는 거죠. 소비가 큰 폭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재고 축적 과정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수요가 발생하면서 큰 폭으로 이익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두
두 번째는 이 그림이 좋은데 이게 이제 실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보면은 이게 보면은 지금 현재 2022년에 22조 원인데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7.8조가 아니고 지금은 더 떨어졌죠. 한 5.6조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죠. 22조에 6조 정도면은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낮은 겁니다. 아까 그 불법 공매도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불법 공매도 때문에 우리나라가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불법 공매가 금지되면은 이게도 보면 실적 발표할 때 보면 실적 IR 자료입니다. IR 자료 보면은 2030년까지 어떤 일이 벌어냐면은 22조 원에서 50조까지 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잖아요. 매출액이 이게 한 두 배 이상 뛰겠다 이런 건데 보면은 우리나라 그 화학 기업들 이런 기업들 예를 들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예를 들면은 고부가 스페셜티를 하겠다. 뭐냐면은 중국보다는 격차를 내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로 하는 게 뭡니까? 이 전기차 소재, 배터리 소재, 그 다음에 수소 쪽, 뭐 태양광, 풍력 쪽, 그런 고부가 쪽 소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린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뭐 롯데케미칼도 IR 자료가 뭐 2주 전에 발표됐지만은 22조 원에서 50조 하겠다. 근데 재밌는 건 우측 그림입니다. 뭐냐면은 이 시가총액이 얼마를 우리가 해보겠다는 걸 발표를 하진 않는데, 한 발표를 했잖아요. IR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현재 7.8조는 2022년 기준이고, 지금 더 떨어졌죠. 6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점 찍어도. 6조에서 50조가 있다. 그러면 도대체 9배를 간다는 소리인데, 8배 정도, 뭐, 2030년까지 보면은 매년 그러면 150% 간다는 그런 말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그게 보면은, 그러니까 50조 원이, 매출액이 50조 원인데, 시가총액이 50조 원은 제가 볼 때는 약간 보면은 합리적이에요. 뭐냐면 웨스트레이크가 그렇게 고부가 산업이 적는데도 불구하고 1대1 구조를 받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22조 원, 22조 원 매출액에 22조 원 시가총액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50조 원 매출액에 근데 고부가 스페셜티가 있고 그린 소재가 있으면은 제가 볼 때는 할증은 더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조보다 더 높아질 것 같은 예를 들면 저 그림이 맞다면 제가 볼 때는 그래 첫 번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첫 번째 이런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런 배터리 소재라든지 수소 쪽 같은 경우가 이미 이제 배터리 기업이나 양극재 기업 같은 밸류에이션을 좀 받았지만은 밑에 화학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리사이클이라든지 바이오 소재라든지 이런 고부가 소재라든지 배터리 소재가 지금 이제 매출액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수소 쪽도 그렇고 태양광 풍력까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성장 산업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오늘 브랄스 알파는 제가 볼 때는 불법 공매의 효과 금지는 제가 볼 때는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한국 화학 기업들의 고부가 성장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공매도 금지 또 영향도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먼저 강혜경 고문님, 요즘 바이오 메가 트렌드 쪽은 어떤 쪽일까요? 네, 이 전 세계 이제 네. 글로벌의 바이오 그 메가 트렌드 우리 이제 제목하고도 같은데요. 네. 그 메가 트렌드를 보기에서는 빅파마가 주도한다라는 게 사실 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오의 메가 트렌드를 알고 싶다 그러면 빅파마를 분석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특히 지금 이제 당뇨 비만 핫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항암은 늘 많은 연구와 매출액이 이제 나오는 곳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 두 가지를 또 이해하려면은 일단 세 개의 기업을 좀 분석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일라이 릴리가 있고요. 그리고 노보노디스크가 있고요. 항암으로 머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는 뭐 비만만 당뇨 비만은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런 당뇨 치료제 그리고 면역과 관련한 치료제, 항암제 이런 게 있습니다. 성장을 이어가지만 여기에 계속해서 성장을 더해 갈 수 있는 게 이렇게 당뇨 비만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3분기 실적 그 컨퍼런스 콜에서도 나왔지만 2024년 1분기가 되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까지 이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메가 트렌드는 빅파마가 이제 여기가 이제 주도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노보노디스크는 정말 처음부터 이 당뇨하고 비만에 올인한 이런 덴마크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당뇨와 비만에 대한 연결이 지금 가장 전 세계에서 먼저 비만 치료제에 대한 매출액을 나타내고 있고 약이 없어서 못 팔 정도의 지금 현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좀 더 이어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머크의 이제 이 항암으로
우리 머크 그러면은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를 떠올리실 겁니다. 머크의 키트루다는 이 단일 한 가지 의약품만으로도 예를 들면 시장에서는 올해 매출액을 약 한 240억 달러, 그러니까 환율 계산하면 약 한 30조 원까지 올해 지금 매출액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항암제가 어떠한 전략으로 또 이렇게 커지고 있는지 이 메가 트렌드를 보면 해외뿐만이 아니라 국내에까지 이런 기업을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습니다. 여기 지금 앞에 화면에 머크 항암제 개발 계획이 있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한 그림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앞에서부터 우리가 1, 2, 3이라고 한번 붙여보면요. 머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0조 원을 지금 판매를 하는 이런 그 항암제인데 어떤 전략이 있고 계획이 있냐라고 하면 1번이라고 해서 첫 번째에서 보면은 다양한 그러니까 암이 있죠. 이 암, 예를 들면 뭐 폐암도 있고요. 피부암, 뭐 여러 가지 암이 있습니다. 그런데 머크는 다양한 이런 암에 대해서 적응증을 넓혀가겠다. 그러면 이제 처방량이 늘어나겠죠. 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1차 치료제가 되면은 더 많이 처방이 이루어지겠죠. 왜냐면은 1차 치료제에서 내성이 생겨서 약효가 안 듣거나 하면은 2차, 3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1차 치료제가 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난 시간에도 유한양행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제 1차 치료제로 많이 쓰이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와 이제 비교하는 이런 임상 데이터를 보셨습니다. 만약에 이제 1차 치료제가 된다면 이런 걸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두 번째에서 1차 치료 아니면 수술 전후에 대해서 이런 처방이 늘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되게 되면은 병용 처방이 얼마나 더 많아질 수 있는지, 이러한 전략을 세워서 머크의 이제 이 키트로다 항암제 전략은 이렇게 더 넓혀지는 쪽으로 매출액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국내까지 연결해 본다면 국내 만약에 항암제를 투자하시는 이제 투자자분이 있으시다면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은 지금 1, 2, 3 중에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지라는 걸 좀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또 국내는 이런 키트루다하고 병용요법으로 해서 투자를 만약에 성과가 국내 기업이 성과가 있다 그러면 머크가 사겠죠? 아니면 같이 협업하자 이런 얘기를 그렇죠. 제안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에스모 유럽 종양학회도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 머크는 최근에 움직임을 보게 되면 ADC, 항체약물 접합제를 인수를 합니다. 다이치산교라는 데에서 약 220억 달러,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먼저 계약금만으로도 40억 달러를 지급을 했기 때문에 큰 돈을 지불했는데 ADC에 대한 이런 거를 관심이 있고 작년 연말에도 중국의 갤런이죠. 여기서부터 ADC는 벌써 이제 머크가 사들이기 시작을 계속 했었죠. 그러니까 국내 기업도 만약에 이제 좀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메가 트렌드 있어서 항암은 ADC가 지금 핫하게 계속 이어가고 있구나. 에스모 학회에서도 있었지만 여기서도 ADC는 여전히 핫하게 있었고요. 유럽 학회 이러면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 이런 데서 머크의 그 펜브롤리주맙 이 주성분이 가장 많은 연구 발표가 됐었다. 이거를 좀 기억하시면 투자에 좀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만이나 이제 우리가 이제 당뇨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요. 지금 일라이 릴리는 그 비만 치료 당뇨 비만에 대한 이 치료제는 지금 공급이 미국에서는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 4분기 들어서 풀렸고요. 노보노디스크 쪽은 3분기 시점 보면은 발표해서 이렇습니다. 지금 올해까지는 조금 이제 미국에서 조절이 될 수가 있고요. 내년 2024년도에 좀 원활하게 좀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기존의 투자자라면 설령 어떠한 이런 학회, 심장학회 이제 곧 11월 11일부터 있을 건데요. 여기서 심혈관계 관련한 데이터들 발표될 겁니다. 그러면 결과에 따라서도 주가가 움직일 수 있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상향할 수도 있는 이런 기업들이고요. 그렇지만 지금의 이제 투자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결과를 좀 지켜보면서 이렇게 가는 것도 일단 좋겠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쪽 메가 트렌드 빅파마가 꽉 잡고 있다라는 점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면역 항암제 초기 치료제 쪽 성장에 주목을 해보자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케미컬 에너지 투자 자문의 차홍선 대표 그리고 강혜경 고문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